우리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1964년 2월 14일 생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제16, 17, 18대 국회의원과 제3대, 4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제7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예요. 3대, 4대 제주 또 도지사였는데, 전임은 우금민이었고, 후임은 근한대행도 구만섭입니다. 출생지는 대한민국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이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본가는 원주, 원시입니다. 원주, 강원도 원주.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대학원 뉴미디어 석사, 경력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 17, 18대 국회의원, 국회 한중포럼 간사, 한나라당 기획원장, 한나라당 상임 운영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제3·4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정당은 국민의힘, 배우자는 강윤형, 자녀는 이인여, 종교는 개신교, 예장통합. 생애는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태어났고, 전국 수석을 지켰어요. 하여튼간에 학창시절에는 계속 수석이에요. 82년 제1회 대학 학력고사까지 전국 수석을 차지하였다.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법사의 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82년 19세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후 신군부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 하여튼 수석이에요. 이분은 무조건 수석이야. 남경필 옛날에 경기도지사 있었죠. 이분이 굉장히 이제 같은 이래 나이 또래인데, 남경필 의원이 좀 유명하죠. 원희룡, 정병국, 일명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당내 소장 개혁파 운동을 주도했어요. 좀 개혁파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되었고, 제7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죠.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자사하게 파헤쳤습니다. 다. 그리고 유튜버에 있어요. 유튜버. 원희룡 유튜버에 들어가면 대장동 관련된 유튜버가 다 있습니다. 학력은 1976년 중문초등학교, 중문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학학 학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명예정치학 박사입니다. 하여튼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학창시절에 수석하면 우리는 장관입니다. 사주로 보겠습니다. 59세 용띠입니다. 음력으로 1964년 1월 2일생입니다. 갑진년 병인월 계사일 경수칠 정묘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래 병자 대운입니다. 계사일주가 용띠의 호랑이 달 뱀날이 태어났어요. 계수일주는 작은 무리입니다. 작은 무리 이제 지혜있고 총명합니다. 병인월에 태어나 이 월지를 신령에 극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병하는 큰그 태양 재물이죠, 재물. 일지도 재물. 그 임목은 상관, 격국은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그래서 학자나 교사, 이런 사주고, 뭐, 직업은 이제 이런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초년 운세는 상관, 정관에 좀 허색담한데, 그, 뭐, 좀 개혁적인 그런, 거요. 교산학자, 변호사, 계리사, 흥년가, 경영직 업무,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고, 뭐, 상업에 큰 성공을 거눌 수도 있고, 편협에 말하는 직업,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고, 계사 일주는 천을지인이요. 그 이사주는 종격이 되겠습니다, 종격. 상관과 정재와 정관, 종격 사주인데 굉장히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 초년에는 뭐, 관성, 재관운이 도와주고, 종이 돼서 기랬고, 37세 경우대운부터 신약한데, 금수운이 도왔죠. 그래서 57세부터 임신, 이 사주 물이 다 말려 있어요. 그래서 57세부터 금수, 물과 세, 물운이 도와주고, 대기를 합니다. 극신약한데 용신은 금이나 수가 될수 있어요. 금수가 되긴 한데 57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물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57세부터 물이 도왔다. 56세까지 재물 때문이에요. 56 재물 내가 신약한데 재물을 감당하지는 못해. 그 재물에 따라가는 종하는 운세에서요. 57세부터 물이 없는데 물 친구 동료 어머니 운이 도와서 대박 납니다. 이 사주는 뭐 인사 지세지형이 있어서 뭐 저돌하다 약간 좌절 될 수도 있고 역마가 있죠. 많이 움직이는 사주, 부지런합니다. 상관생자가 되어 상업에 굉장히 발달할 수 있고 일기격이니까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 처의 내조가 있고 뭐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가고 출세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뭐 인품은 약간 교만하고 타인을 얕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정인, 지금 대운, 금이, 원숭이가 도와야 됩니다. 원숭이. 그래서 57세부터 66세까지 급제 정인이 도왔어요. 어머니가 들어와야 이 사주가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운이 도와 있고 뭐 사주 관상은 뭐 강골이 높고 눈썹이 거치고 눈빛이 예리해요. 재해가 있고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즐기나 인품은 교만하다. 교만하고 부모 덕이 많지 않고 생가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 사주는 좀 호색 초연의 호색담할 가능성이 있고 명예가 조금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 이런 뭐 37세 이후에는 이제 운세가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초년 16세 정묘 대운은 이제 편재 편인이죠. 초년부터 큰 재물이 도왔고, 17세 무진 대운은 정관 갈로운이 도왔죠. 그래서 그게 이 사주는 굉장히 그 총명한 사주입니다. 총명영리한 사주가 총명영리하다. 17세부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7세 기사대운은 정재, 편간정재, 재물운이 도왔죠. 재물이 되기를 하고, 37세 경호대운은 정인, 편재, 정인 편재운이어서 운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37세. 48세 신미대운 또, 이 사주 금하고 물하고 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37세 큰 세가 도왔고, 47세 신미대운 또, 편인, 편간이죠. 이때 또 금이 도우니까 되기를 했고, 57세 임신대운, 금, 물과 큰 세가 도왔어요. 그리고 이 대운이 대박난다. 67세 계유대운 또, 비견 편인,
이대운 또 물과 금이 도운의 대박. 76세 갑술 대운은 운세가 약간은 하한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76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원래 이민년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민년에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큰 물이 와서 이 사주가 좀 물이 약한 것을 도와주고 상관 상관인데 원래는 조금 약간은 뭐 대운은 대기를 합니다. 57세부터 원래는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마인데 이동수가 있고 상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 운세는 비견 식신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봄에는 운세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가을에는 이제 갈 운세가 되 가을 겨울에 운세가 좋아요. 그래서 괜찮다. 부진하고 처에 내조가 있는 사주입니다. 처가 알뜰하고 처가 많이 도와주는 사주예요. 금미공마 금녀가 있으니까 좀그 양반 사주입니다. 뭐 처가의 도움을 받고 시좀 편안하게 지내고 발명의 재간이 있어요. 이 사주 발명의 재간이 있다. 사묘가 천을기인 사. 아, 천을기인이 있어요. 이 사주 일기격이니까. 사묘. 천득기인이 있고 천득기인 육마 육마가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오가 들어가고 육유가 들어가잖아. 사주는 뭐 대운이 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대운. 그 원래는 약간은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보통. 원래는 운세는 보통이다.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무사히 장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개운법은 뭐 북쪽이 좀 좋아요. 이 사주 북쪽 물이 약하니까 세나 물물물물 북쪽 풍수가 좋고. 잠자리 방향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기 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기 납니다. 그리고 64년생이죠. 64년생.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망합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 때문에 66세까지 대박 났어요.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원래는 운세는 보통이라도 무사히 대운이 되기를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인품적으로는 국회의원 중에 뭐 정치인 중에 제일 좋은 분이 우리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뭐 재산 뭐 이사를 서울에서 제주도 이사를 할때뭐 16억 원이 이제 손에 그 이익이 되는데도 제주도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갔다. 굉장히 모범적인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토부 장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이 되겠습니다.